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롱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패션 하울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유행템 위주로 하울을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 취향을 듬뿍 녹여서 글로벌리, 심플, 페미닌 그런 스타일의 패션 하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것들을 시켰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벌써 마음이 조금 편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바로 하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2주 정도 기다려서 받은 건데, 짠! 이렇게 저의 동그스름한 얼굴을 갸늘프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V자로 파진 넥라인이랑 기장도 무릎보다 살짝 위로 단정하고 되게 페미닌한 스타일이에요. 끈이 있어가지고 허리 뒤쪽으로 묶어주시면 잘록한 허리를 또 강조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팔뚝살이 조금 많은 편인데 여기에 이렇게 벌룬형의 소매랑 마지막에 프릴 디테일들이 있어서 여기가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패턴이 데이지 꽃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큰 패턴들보다 이렇게 약간 작은 느낌의 패턴들이 좀 띄엄띄엄 있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취향에 너무 잘 맞는 패턴 디자인이었고, 이 데이지 패턴이 되게 유행을 한것 같은데, 다른 쇼핑몰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소매에 있는 이런 디테일이나, 이 데이지 크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결국에 이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 가슴 쪽이 살짝 좀 파진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다가는 안쪽에 내장 단추를 달아가지고 똑딱이로 이렇게 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소재가 되게 시원한 소재인데 약간 린넨과 면 사이 정도? 근데 주름이 좀 가는 소재라서 이렇게 좀 펴놓고 잘 입어야 할것 같지만 그래도 색상 자체가 네이비에서 블랙 정도의 느낌이고 패턴이 잔잔하게 깔려있어서 그런 주름들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오늘 이걸 딱 이렇게 입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프롬데이원에서 또 다른 제품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얘도 원피스입니다. 제가 원피스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치마나 바지 같은 것보다 배를 훨씬 더 편하게 해주고 화장실 가기에도 너무 편하고 뭔가 끝나는 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 체형을 가장 예쁘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원피스라고 생각을 해서 원피스를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아무 패턴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단정하면서 귀여워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구매를 했어요. 소매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모아지는 느낌?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더 플랫한 느낌의 넥라인인데 이게 짧게 이렇게 목을 답답하게 매는 게 아니라 좀뻥 뚫려 있는 넥라인이라서 인상이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도 그냥 입어도 괜찮은데 여기 허리에 끈이 또 달려 있어서 이거를 매면 또 허리를 조금 더 들어가 보일 수 있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렇게 사실 막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충동 구매했네? 괜찮아요. 시원한 소재의 이런 원피스들이 딱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입기 좋거든요. 특히 이렇게 좀 어두운 컬러.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뿐에서 산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슈플림 메리제인 샌들 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굽 높이가 한 5cm에서 6cm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름 힐, 여름 구두 중에 이렇게 좀 높은 힐이 없어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어요. 문제는 내가 이걸 샀더니 태풍이 오고 밖에 나갈 일이 없고 곧 있으면 가을이 온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어요. 되게 쇼호스트 같은 느낌인데 이걸 제가 딱 받고서 신어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언니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뿐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기 또 다른 걸 사더라고. 똑같은 걸로. 언니는 연보라색을 샀는데 색상도 되게 다양했고 보통 메리제인 힐 하면은 여기가 조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뒤꿈치 위로 발목을 감싸는 이런 꼬임 디테일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또 톤굽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막 후들후들 거리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신어봤을 때 발이 이게 조금이라도 사이즈가 좀 크거나 그러면 되게 잘 벗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발목은 고정을 잘 해주지만 이 뒤꿈치를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데 이게 계속 빠질 수도 있겠구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었을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플랫한 앞꿈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단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 살짝 폭신폭신한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발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물론 이거를 오래 신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어디 꾸미고 갈 때는 키도 커 보이게 해주고 이 모양도 예쁘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해서 이 그냥 기본 힐을 또 샀어요. 이건 메리썬 베이직 미들 힐인데
다크 베이지 컬러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굽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발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내장으로 되게 폭신폭신한 깔창이 깔려있어가지고 발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제 발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발볼이 많이 넓으신 분들은 여기가 낑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웃긴 게 제가 어떤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베이직 미들 힐은 235를 사고 이 메리제인 샌들 힐은 230을 샀어요. 근데 두 개가 딱 맞아요. 아마 이 제품은 발이 쏙 들어가는 형태고 이거는 조금 발이 튀어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사이즈를 다르게 산 것 같은데 제가 딱 230에서 35 사이긴 하거든요. 이런 샌들을 살 때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그리고 발을 다 덮는 구두 형태를 살 때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사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다들 아시죠? 이렇게 베이지나 다크 베이지 같이 피부톤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조금 더 키가 커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인다는 거. 다음은 모코블링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가 좀 살구톤이나 베이지톤 같은 게 잘 봤는데 이게 되게 예쁘게 빠진 살구빛 피치? 옅은 피치빛의 블라우스여서 냉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모코블링 자체 제작 상품인데 이게 21,000원인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봐도 귀엽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를 치 못하는 이런 퍼프형 소매. 아, 나 퍼프형 소매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다 퍼프형 소매를 산 것 같네? 아무튼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아, 이게 카메라로 잘 담기지가 않네. 되게 예쁜데 어떤 느낌이면 파운데이션 약간 13호 정도의 예쁜 피부톤 같아요. 거기에 피치빛 한 두세 방울 정도? 이건 실제 색감이 진짜 예쁘다는 거. 단추나 마감 같은 거는 다른 곳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가격대도 뭐 저렴한 편이고 여기 귀여운 동그란 카라도 포인트가 되고 해서 잘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열이 좀 많은 편이라서 여름에서 가을 정도 넘어갈 때 이렇게 입고 가디건 하나 걸치고 이렇게 치마 입고 하면은 딱 귀여울 것 같아요. 치마 말고 그냥 청바지 같은 것도 예쁘겠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이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입고 나왔던 옷인데요. 얘도 퍼프 블라우스네? 이건 베미토 제품이에요. 얘는 당일 출고여서 바로 다음날인가 받아봤고요. 프릴이랑 레이스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고 얘도 예쁜 라이트 베이지 컬러라서 뭔가 성숙해 보이고 좀 페미닌해 보이고 이것도 치마든 청바지든 잘 어울릴 것 같은 블라우스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입었을 때 실제로 봤을 때 이 팔뚝 부분이 퍼프가 조금 심해서 약간 떡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뭔가 노출된 부분들, 팔목이나 다리 이런 데가 살집이 없으신 분들이 좀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건 행사 갈 때 입어도 되고 그냥 미팅 갈 때 입어도 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잘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인스타 공구를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예전에 한번 공구 열차에 탑승을 했다가 만족해서 재구매한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슈니브라렛이라고 슈니님이 공구하셨을 때 제가 산 겁니다. 근데 그게 요즘 유행하는 약간 노출되어도 예쁜 브라렛?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거를 구매를 했는데 되게 편했고요. 기존 슈니브라렛은 여름철에 입기에는 좀 땀이 너무 많이 나길래 이번에 썸머브라렛을 구매를 하면서 다른 형태의 브라렛도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썸머브라렛 블랙과 화이트를 구매를 했고요. 얘네들은 안쪽에 이렇게 올리브색으로 되어 있고 이 뒤쪽이 이런 식으로 레이스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통풍이 잘 되겠죠? 그래서 썸머 브라렛인가 봐요. 시원해서.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짧아서 이거 조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슈니님 브라렛들은 이 끈 조절이 되는 게 다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쁜 느낌으로 레이스가 끝나가지고 살짝 노출이 되는 스타일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랑 같이 산 게 프릴 브라렛 세트인데 이거는 진짜 예뻐요. 이렇게 뒷밴딩에 프릴 디테일들이 있고 여기에도 예쁘게 레이스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스트랩이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타일링을 하는 거에 따라서 X자를 할 수도 있고 예쁘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만 입고 다니긴 하지만 만약에 스타일링을 진짜 예쁘게 하고 싶을 때에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색감 보이시죠? 제가 이거 사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착용을 안 한 것처럼 너무 편해요. 와, 이래서 브라렛 한번 입으면 진짜 다른 속옷은 입을 수가 없구나, 그 말을 여실히 깨닫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랑 이렇게 팬티랑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 안에도 이렇게 면으로 덧대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 착용은 안 해봤지만 이런 레이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라인도 잘 티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진짜 색감 진짜 너무 내 취향이야. 이거랑 같이 구매한 색깔이 또 이렇게 핑크?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의 상의 브라렛은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무난하게 입기에 좋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릴 브라렛 세트 2개, 그리고 썸머 브라렛 2개 해가지고 총 53,600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하죠? 자, 이제 이 뒤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서울 스토어에서 포인트를 제공받아서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포인트만 쇼핑 지원금으로 제공받은 거기 때문에 상품 선정부터 제가 이렇게 리뷰하는 내용 모두 자유롭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서울 스토어를 통해 구매 시 친구 할인 코드에다가 마롱뷰티라고 입력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5%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구매하실 물품이 생기셨을 때 이 코드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제가 어떤 걸 담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짜잔. 아, 녹음 안 켰어. 마이크를 꽂고 왔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거 목걸이 너무 예뻐요. 이건 스와로브스키 제품인데요. 이거 아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인가? 거기에서 박신혜님이 현빈님한테 받은 목걸이였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반짝반짝거리고 소리가 나는 이렇게 그런 목걸이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예쁩니다. 딱 이거를 착용을 할 때부터 저는 너무 예쁘다 했어요. 가운데 있는 크리스탈 요게 굉장히 빛을 반짝반짝 예쁘게 반사시키고, 로즈골드 제 사랑이죠. 진짜 제가 굉장히 만족을 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예뻐. 그리고 또 다음 주얼리 드롭 귀걸이고요. 저같이 좀 동그란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긴 드롭형 귀걸이를 착용을 했을 때 얼굴이 좀 더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것까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면 너무 투머치해 보일까봐 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도 되게 예쁘죠? 반묶음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면은 뭔가 호텔에서 식사할 것 같고. 아,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 드롭에 달려있는 이 큐빅들이 조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주얼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이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행사 같은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빡세게 꾸미고 가는 자리들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은 가방입니다. 제 옛날 가방 추천템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 가고 좋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신이 났어요. 이번에도 제가 고른 가방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버밀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퀼팅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앞에 작은 버밀런 로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는 형식이고요. 안을 보시면 여기에 작은 카드 수납할 수 있게 포켓도 있고, 카드 말고 다른 거를 또 조그만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포켓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수납은 괜찮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이기 때문에 재질상 여름 이럴 때에는 들고 다니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을, 겨울 그럴 때 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중간까지는 금 체인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 부분에만 또 다시 가죽으로 이어지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문제라고 한다면 이 가죽이 그렇게 고급 가죽이 아닐 거고 스크래치가 잘 날 수 있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오래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백은 이 디랩 제품인데요. 제가 디랩 제품을 좋아하는 거는 보셨을 거예요. 컬러가 완전 오프화이트. 진짜 깔끔한 느낌의 화이트인데 얘도 이렇게 앞에 금색으로 자기 브랜드 이름이 조그맣게 써져 있고요. 얘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뭔가 되게 빳빳한 재질이어서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깊은 편이라서 핸드폰이나 보조배터리, 뭐 쿠션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포켓이 하나가 있고 이것도 그냥 카드 같은 거 조금 넣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디랩에서 좋아하는 점이 디랩은 항상 스트랩을 두 개 정도씩 챙겨줘요. 지금 이것도 금색 체인으로 되어 있는 스트랩,
그리고 그냥 하얀색 가죽으로 되어 있는 스트랩 이렇게 챙겨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멜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를 샀는데 두 개의 제품이 딸려온 느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체인으로 매면은 조금 무거운 감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이게 끈 조절도 안 되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화이트에 체인 이렇게 있어서 깔끔하게 꾸몄을 때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요거는 또 아까 제품이랑 다르게 좀 더 봄, 여름에 어울린다고 보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거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자, 여기 이 틈 사이를 통해서 내 틴트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너무 하얘서 오래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얘도 외부 오염물질에 굉장히 취약할 걸로 보이는 아이로서 오래 쓸 수는 없지만 쓸 때 자체에는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새하얀 백입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의 백 두 개였고요. 이거는 후아유 제품인데요. 이번에 스티브 컬렉션으로 나온 반팔 스웨터 가디건입니다. 되게 얇네? 엄청 얇구나. 전 약간 가을로 넘어갈 쯤에 입어도 괜찮을 정도의 두께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얇아요. 정말 가디건이구나. 촉감은 부드럽네요. 이 왼쪽 가슴팍에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 아저씨가 박혀있고요. 역시 단추도 그냥 쇼핑몰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고급진 단추를 쓴 것 같아요. 색감도 지금 보이는 화면보다 조금 더 아이보리 느낌이 강하면서 살짝 귤빛이 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톤이랑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안 비치는 타입인 줄 알고 이것만 입고서 뭐 바지나 치마 같은 거 입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건 비치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민소매 같은 거나 뭐 그런 거는 입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귀엽네요. 시원하고 요즘 날씨에 딱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욘드 클로젯. 여기에서는 제가 크롭 가디건을 샀어요. 얘는 울 가디건인데 원래 울이 이렇게 거칠거칠한가요? 생각보다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살짝 실망을 했지만 핏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얘만 이렇게 입고서 바지 입어줘도 되고 이거를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추울 때 이렇게 입기에도 되게 부담 없는 사이즈랑 핏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크롭 기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스몰 사이즈거든요. 제 배꼽이 여기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롭 기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단독으로 입고 바지를 입더라도 그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덜 까슬까슬했다면 좋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귀엽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스타일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제 취향 듬뿍 하울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스타일들의 니즈도 있다면 제가 즐겨찾기에 넣어놓고서 항상 구경하는 쇼핑몰들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아요랑 구독, 댓글까지 꼭 잊지 말아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